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페이스 슈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실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회전하는 레몬들이 전투기 쪽으로 날아오고 전투기의 레몬이 닿기 전에 총알로 쏴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투기는 화면 가운데 고정되어 움직일 수는 없게 코딩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페이스 슈터 게임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를 표시한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화면에서 1, 2의 순서로 우주산 배경을 클릭해 주고 1, 2, 3의 순서로 다시 하기 버튼과 동그란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1, 2의 순서로 레몬 1 오브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1, 2의 순서로 전투기 오브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면 이제 조금 전 선택했던 오브젝트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 끝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속성 탭을 클릭해 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신호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빨간 네모를 표시한 신호 추가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신호의 이름을 입력하는 란에 게임 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게임 끝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주선 배경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를 표시한 블록 탭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할 화면에서 빨간 네모를 표시한 우주선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단원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계산 메뉴에서 초식의 시작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하기 버튼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다시 하기 버튼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모양 숨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계산 메뉴에서 초식의 시작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시작하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초기화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초식의 초기화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게임 끝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5를 입력해 줍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모양 보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맨 앞으로 보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시작 메뉴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동그란 버튼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동그란 버튼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모양 숨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크기를 100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0 자리에 7을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전투기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만일 참여라면 블록을 화면처럼 가져다 놓습니다. 판단 메뉴에서 Q키가 눌러져 있는가 블록을 참 자리에 끼워 놨습니다. Q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스페이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흐름 메뉴에서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모양 보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이동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90도 자리에 0을 입력해 줍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이동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계산 메뉴에서 전투기의 X좌표 값을 90도 자리에 놓아줍니다. X좌표 값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방향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동 방향을 전투기의 방향만큼 회전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 자리에 30을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만일 참여라면 블록을 화면처럼 가져다 놓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벽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벽에 닿았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흐름 메뉴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레몬1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레몬1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모양 숨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계산 메뉴에서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 블록을 X는 0 자리에 놓아줍니다. 0 자리에 마이너스 260을, 10 자리에 260을 입력해줍니다. Y는 0 자리에 마이너스 180을 입력해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계산 메뉴에서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 블록을 2초 자리에 놓아줍니다. 0 자리에 2를, 10 자리에 2.5를 입력해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모양 보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2초 동안 전투기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5를 입력해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90도 자리에 1을 입력해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화면처럼 가져다 놓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동그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동그란 버튼에 닿았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 자리에 50을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 자리에 마이너스 20을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판단 메뉴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전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전투기에 닿았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레몬1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레몬1 1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1 오브젝트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메뉴가 등장하는데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복제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레몬1 1 오브젝트가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노란 네모로 표시한 y는 마이너스 180을, y는 180으로 바꿔 입력해 줍니다. 전투기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전투기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모양 숨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모양 보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전투기 옆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전투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전투기 위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전투기 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크기를 100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0 자리에 30을 입력해 줍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이동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90도 자리에 0을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레몬1 1쪽 바라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레몬1 1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마우스 포인터 쪽 바라보기로 바뀌게 됩니다. 흐름 메뉴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화면처럼 가져다 놓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참 또는 거짓 블록을 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앞쪽 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레몬2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레몬 1에 닿았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판단 메뉴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뒤쪽 거짓자리에 놓아줍니다. 마우스 포인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레몬 1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레몬 1에 닿았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모양 탭을 클릭해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모양 추가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모양 추가하기 화면에서 1, 2의 순서로 폭탄 터진을 클릭해주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폭탄 터진 모양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빨간 네모로 표시한 전투기 위를 클릭해주고 이어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블록 탭을 클릭해서 블록 코딩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전투기 옆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전투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폭탄 터진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폭탄 터진 모양으로 바꾸기로 바뀌게 됩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줍니다. 계산 메뉴에서 초시계 시작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시작하기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정지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초시계 정지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게임 끝 신호 보내기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드디어 스페이스 슈터 게임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게임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슈터 게임이 정확히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스페이스 슈터 게임 코딩을 정확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